안녕하세요, 상혜모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가지전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왕초보를 위한 가지전이기 때문에 조금 단순하게 해드릴게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응용하는 거 두 가지 오늘 보여드릴 텐데요. 먼저 반죽부터 해놓을게요. 물 한 컵 넣으시고요. 밀가루 종이컵입니다. 익스텐컵도 종이컵 같은 사이즈거든요. 자, 한 컵 넣고요. 찹쌀가루를 이제 스푼으로 한 스푼입니다. 참치액을 조금 넣어주면 조금 더 맛있거든요. 참치액을 있으시면 참치액은 한 스푼 넣으시고요. 없으시면 피시소스나 그런 거 있으시면 한 스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. 참치액이나 소금을 조금씩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. 자, 이렇게 저어줍니다. 오늘 밀가루 이렇게 반죽이 조금 빡빡하게 될 거예요. 이게 조금 빡빡하게 돼야지 나중에 힘이 있거든요. 안 그러면 가지전이 힘이 없어요. 가지는 조금 사이즈를 비슷하게 하는 게 좋아요. 조금만 더 도톰하게 할게요. 자, 이렇게 하고요. 요거는 가지는 마트에서 이렇게 세 개 묶어서 파는 건데 크지 않아요. 좀 작아요. 요 정도로 한 저의 한 뺨도 안 되죠. 요 정도로 작은 겁니다. 자, 요거는 따로 먹겠습니다. 요거는 이제 전을 부치면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응용하는 한 가지 있는데요. 꼬지를 자 이렇게 이거는 산정역 꼬지거든요. 자 이거를요 이제 꼬지를 가지고 한번 구워 볼게요. 약간 도톰한 걸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도톰하게 썰으셔야지 여기 잘 꼽아지거든요. 자 이렇게 꼽고요. 옆에다가 하나 더 꼽아야 돼요. 이거 하나로 하면 나중에 전 구워 놓으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거든요. 그래서 꼬지를 두 개로 꽂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힘이 있거든요. 자, 이렇게 먼저 기름을 조금 두르고요. 불이 달궈졌으면은 가지를 이렇게 뭉쳐서 가지고 뭉쳐주겠습니다. 어느 정도 익을 동안은 서로 이렇게 안 붙는 게 좋아요. 붙어 있으면 같이 나중에 또 어차피 떼야 되거든요. 한쪽 면이 노릇하고 약간 바삭해지면 뒤집어 줄게요. 이게 일단 어느 정도 익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붙어놔도 잘 안 붙거든요. 근데 처음부터 붙여놓으면 전이 붙어요, 서로. 이렇게 노릇하게 익으면 뒤집어 줄게요. 이거 가지는 잘 익거든요. 불 이렇게 조금 낮춰가지고 약한 불에서요. 이렇게 구우면서 겉만 노릇하면 가지는 다 익었다고 보시면 돼요. 이거는 다 됐습니다. 앞뒤가 노릇한 건 뺄게요. 이제 앞뒤로 노릇해졌으면 이거 이제 빼낼게요. 자, 기름을 조금 더 두르고요. 꽂아두었던 거를 이렇게 이렇게 밀가루를 앞뒤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.
접속 이제 앞뒤로 노릇하게 다 됐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건져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. 군만두 양념장이랑 먹으면 이게 어울립니다. 자, 군만두 양념장 한번 해볼게요. 고춧가루가 약간 들어가고요. 너무 많이 말고 약간만 넣을게요. 이거는 진간장입니다. 진간장 한 스푼 넣고요. 자, 식초 약간만 넣을게요. 자, 너무 많이 넣으면 새콤하니까 약간만 넣고요. 올리고당이나 또 물엿 같은 거를 약간만 넣을게요. 자, 이렇게 약간만 넣고요. 자, 이렇게 하면 요거 가지 찍어 먹는 양념장으로 되거든요. 이게 맛있습니다. 저 맛살 요거 알죠? 요거를 요렇게 두 개만 찢어 놓겠습니다. 요거는 이제 피자 시켜 먹고 따라왔는 휘크림이다. 냉장고에 넣어놓고 남는 거 넣어놓고 이제 이런 거 활용할 때 쓰시면 되거든요. 자, 피클 두 조각만. 채 썰었습니다. 당근 있으시면 채 쓰시고요. 없으시면 또 통과하셔도 돼요. 여기 굳이 주황색이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. 당근 정말 조금만 채 썰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양파도 정말 조금만 넣을 거예요. 이렇게 보이시죠? 이만큼만. 이렇게 해서요. 여기다가 이제 마요네즈를 넣고 샐러드를 만들 거예요. 마요네즈를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. 여기다 이제 설탕만, 설탕 요거 반 스푼이거든요. 자, 반 스푼 넣고요. 여기다가 올려주겠습니다. 돈가스 소스거든요. 너무 많이 뿌리면 짜오니까 조금만 뿌려주세요. 많이 뿌리지 마세요. 자, 이렇게 약간 흩날리듯이. 자, 이거는 파슬리 가루입니다. 네,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 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